긴 세월, 오랜 시간 동안 수원 시민들 곁에서 행복한 추억을 안겨준 이곳은 수원에 흐르는 4대 하천 중 하나인 서호천입니다. 수원의 생태 하천으로도 불리는 서호천은 수원 파장동 파장 저수지에서 황구지천으로 유입되는 합류 지점까지 총 11.5km에 달하는 지방 하천으로 오랫동안 다양한 야생생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고고한 자태의 백로입니다. 서호천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백로는 바로 이곳. 여기산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산은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산의 터줏대감인 백로는 서호천의 물줄기가 흐르는 길목 새싹교 아래 어도에서 주로 물고기를 잡아먹는데요. 사진작가들이 찾아오는 촬영 명소이기도 합니다. 백로의 먹이천국인 새싹교를 지나면 서호천이 품고 있는 호소, 충만재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천년만년 만석의 풍요를 축하한다는 뜻을 가진 충만재에는 특별한 곳이 또 하나 있는데요. 수원의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쉼터, 항미정입니다. 충만재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절멸된 서호 납줄갱이 역시 이곳에 살았습니다. 서호 공원을 걷다 보면 들꽃들 사이 곤충들을 볼 수 있는데요. 모두 자신만의 터전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까다로운 생육 조건과 충만재의 생태계 파괴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꼬리 명주나비는 수원 시민들의 계속된 노력으로 다시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이젠 서호 공원이 꼬리 명주나비의 생태 정원이 되어 초록빛 희망을 전합니다. 수원 시민들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생태계의 지표인 충만재는 수많은 동식물들을 품으며 오랫동안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충만재를 지키고 품을 차립니다.